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지난 2주 전 본법인 정기이사회에서 지영은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분께서 저를 후임 이사장으로 추천제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에서 여러 회원님들께서 아주 부족한 저를 후임 이사장으로 이렇게 선임 계류를 해주셨습니다. 본 법인의 이사님들과 오늘 정기총회에 참여한 여러 회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 또한 선배 장로님도 계시고 사회봉사 활동 경력 중 또 여러 가지로 충분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또 한편으로 막중한 이사장의 직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.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2022년에도 그동안 본법인이 진흥형 봉사활동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의 후원장비 고견을 잘 모아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이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 방역수칙에 걸맞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온 사단법인의 설립 지지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동안 우리 사단법인이 3년차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곡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